안녕하십니까. 정선아줌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정선 5일 장날이고요.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창원에 잘 올라왔고요. 오늘도 저는 열심히 장사하러 나왔습니다. 신랑이 세상에 이틀간 저 없는 동안에 따온 꼬리 겨우살이하고 겨우살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밤 10시 반까지 신랑하고 작업을 했어요. 요거는 일반 겨우살이. 일반 겨우살이는요, 한 망에 만 원이고요. 꼬리 겨우살이는 사실 더 귀해요. 일반 겨우살이는 많이 채취할 수 있지만 꼬리 겨우살이는 더 귀하고, 그리고 효능이 더 일반 겨우살이보다 항암 효과도 그렇고 해서 더 귀한 몸이고 더 비싸요. 그래서 요거는 한 망에 2만 원입니다. 보시면 만 원, 2만 원. 그리고 제가 직접 캐본 지치. 지치는 염증에 최고예요. 염증에. 그리고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손발 저리는 데도 좋고요. 이거를 가루내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말려서 물 끓여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문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시간 내서 한번 캐러 가야 됩니다. 좋은 아프신 분이 드신다 해서 좀 오래된 거를 캐달라 하셔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짜온 들기름입니다. 오늘 짜왔어요. 그리고 향은 들고서 합니다. 저는 많이 뽑지를 않아서 숨만 날려서 제가 짜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조금 숨만 날린 거 사시고요. 안 그러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들기름을 원하시면 많이 볶은 걸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많이 뽑지 않고 숨만 날려서 그냥 뽑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좋겠지요. 그리고 이제 들깨가루도 제가 잘못 팔았더라고요. 이게 방앗간에서도 이상해. 제가 왜 이렇게 안, 저는요 가격을 안 따졌었어요. 근데 오늘 알았네요. 방앗간에서도 이게 300g에 15,000원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250g에 2만원을, 아니 250g에 만원을 팔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상하다 이랬었어요. 그거를 금액을 안 따졌었어요. 근데 이게 싹도 비싸요. 싹이. 그리고 계피를 안 쓰면은 이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0g에 15,000원을 팝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요번에 따온 상황버섯. 이거는 황철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보이는 거는 말구버섯입니다. 이거. 그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들기름은 요거까지만 제가 주문을 받을게요. 제가 1년 동안 제가 농사 지은 걸로 짜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팔면 제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깨가루도 요거만 팔면 제가 판매를 안 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뜨릉뜨릉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믿고 사셔도 됩니다. 이거는 수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사 지어서 진짜 해온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 어머님 거. 나 못 봤는데. 마늘. 언제 이렇게 시간 내셔서 어머님 이거 해오셨대? 무말랭이는? 무말랭 또 저녁 쏠라고 쇠놓고 왔어. 아이 밭에 꼬들다 밭에서 뽑아도 되고. 요거는 또 다른 어머님과 농사 지으셔서 이렇게 탁 포장해서 가져오셨네요. 저는 시간이 안 나서 세상에. 이거 튀겨서 가져야 된대요. 고추 부각 튀길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이상.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네. 시간이 없어. 알타리 먹이, 오들빼기, 냉이도 뜯어왔네. 장풍이는 여러분 지금 일었습니다. 겨울이라서 지금 사람 이제 관광객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들어오시죠. 제가 친구 가게를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참성이요. 참성 진짜 상큼이에요. 아, 보세요. 정말 상태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문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있죠? 주문 주세요. 작은 걸로 또 있는 거 좀 넣어주더라고. 니는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니는 뭐 하세요? 저 언니 찍고 싶어서. 니는 뭐 하세요, 지금요? 네. 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네, 우리 네. 장구경 시켜주려고요. 아, 그래요? 네네. 뭐 할 거예요? 오, 빨라요, 빨라요. 누가 잘하나? 이러면서. 와, 여러분, 진짜 더덕, 정선에는 더덕이 유명해요. 한번 보세요. 요거는 3만원. 언니, 이게 키로예요? 장구경 왔어. 아, 900g에 여기 25,000원, 요거는 20,000원, 요거는 15,000원. 옛미를 찍어야지, 샘물장. 네? 뭐라고요? 여기는 또 다른 언니 또 까는, 여기는요, 오시면은 더덕 까는 풍경을 볼 수가 있답니다. 즉석에서 까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덕도 묻혀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래갖고 언니 한 팩이 얼마예요? 만원이에요. 이래갖고 만원이랍니다. 우와, 맛있게 보이죠? 이거는 깻잎인가? 깻잎도 있고. 고추 부각을 이렇게 튀김사고도 많이 파네요. 와, 사과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청국장. 김여산의 청국장. 여기 많이 나가는 청국장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요, 어머니. 아, 그 들기름하고 들깨가루 짜온다고. 들깨가루하고 들기름 짰어요. 오늘 택배가 있어갖고. 저는 이제 금방 싸갖고 보내주니까. 요거는 제가 아는 분, 어머니. 곰들의 친함을 부직갱이.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 구경시켜 드리려고요. 아, 여기는 어머님 들기름 짜오신 거네. 이거는 뭐 깻잎이에요? 깻잎. 오, 깻잎이 이거 절인 거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요. 깻잎도 있고, 여기는 돼지감자도 있고. 오, 보기 드문 엿줄기입니다. 어머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 느릅나무 같아요. 어? 느릅나무. 아, 느릅나무. 아, 느릅나무랍니다. 느릅나무. 2만원? 버섯. 국물 다섯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친구 가게인데요. 이게 맛있대요. 된장, 고추장. 보세요. 2kg에 2만원이고요. 1kg에 12,000원. 간장도 있고. 아, 간장은 제가요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어간장도 있고. 친구야, 안녕. 이거는 갑자기 생각났네. 아우, 이 왜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 마가목이다. 마가목. 아우, 요새는요 깜빡깜빡해요, 여러분. 오, 이건 꽃송이 말린 것도 있네요. 여러분, 오늘도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오늘도 웃음꽃 피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정선 아줌의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야, 안녕. 안녕. 여기 오시면 닭강정도 사가세요. 맛있답니다. 정선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선에 하나, 야채 치킨은요, 정선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엔돌핀이 팍팍팍팍
오세요. 많이 드릴게요. 네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